앞날에 대박나시길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라디오에서 매일 아침 7시 저희가 또 라디오 프로그램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방송, 청취자분들과 함께 또 만들어가는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조충현의 럭키세븐의 DJ 또 쪼르디이기도 하거든요. 혹시라도 안 들어보셨다 하는 분 혹시 106점을 맞춰주시고 기자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굉장히 기운이 좋으니까요. 기운 뿜뿜 방송이니까요.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매일 아침 9시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 이어서 11시 부활한 KBS 라디오의 장수 프로그램 임백천의 골드파스, 또 정우의 양파의 음악종원, 오후 2시에는요 오늘 같은 오후에 이세준입니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의 조규찬 씨를 모시겠습니다. 가운데로 서주시고요. 네. 아 그럴까요? 아 알겠습니다. 뒤에서. 네. 아 분위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정면 바라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조규찬 씨는요 9개의 정규 앨범 외에도 다양한 음악을 듣고 한국 대중 음악 상금을 포함해서 뛰어난 음악 성공 인정을 보입니다.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잘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제 다음 내 시간이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골든팝스의 임백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미 뭐 저희 이 라디오에서는요 DJ 천이 또 아니 원빈 현빈 이어서 저희 백빈이셨는데 백빈 씨 나오실까요? 그쵸? 자 3대빈이라고 하는 원빈 현빈 백빈 잘 멋지십니다. 오늘 신경 많이 쓰시고 오셨거든요. 제가 아까 분장실에서 뵀어요. 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포인트를 하나만 더. 아, 조규찬 씨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하나만 더. 질 수 없잖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들 오시라는 표정.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예요? 저 뭐 하신 건데? 아, 역시. 양파의 음악종원의 양파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수많은 발라드 가수가 있지만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런 가수가 있을까요? 양파씨가 챙기는 정호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애송이의 사랑 가봅시다. 애송이의 사랑. 아, 네. 리틀 하트 뭐 어떻게 뭐 포즈 뭐 없습니까? 아. 네, 좀 뭔가 뭐 아. 그냥 있어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예술도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자리해 주시고요. 자, 오후 2시 이남자로 찾아옵니다. 드디어 KBS에서 이분을 DJ로 모시고 계십니다. 아, 뒷전에 머무는 편안한 목소리의 주인공, 유리상자 이세준 씨입니다. 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아, 저 이세준 씨 사랑해도 될까요?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노래예요. 정면 바라보시고. 그거 말고 또 딴 거 없을까? 바로 보세요. 생각하신 거 없습니까? 오늘 같은 오후에?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단체 포토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그 자리에 순서대로 맞게 해주세요. 네.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가까이 붙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저희 KBS 2라디오니까요 V포즈로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V 2라디오 106.1MHz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깜짝 이벤트로 저희 라디오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꽃다발 수여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파의 음악동원의 양파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세준씨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